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집니다. 앞서 저희 미리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오늘은 해외 투자에 대한 이야기, 특히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완주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가장 핫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일단 테슬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최근에 컸고 시장 변동성 확대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이 최근에 확대된 것은 뭐 다들 알다시피 뭐 S&P 편입 500 편입 실패도 있었고 뭐 최대 주주 그러니까 주요 주주 중에 한 명이 지분 축소하는 이슈도 있었고요. 맞아요. 뭐 액면불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벤트 드라이브로 그 최근에는 좀 많이 변동성이 심했었는데요. 증자도 있었죠. 그렇죠. 증자도 있었죠. 50억 달러. 근데 결국에 장기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가는 펀더멘탈에 따라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지금 좀 정확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기도 했고. 네, 그렇죠. 또 요거와 관련이 또 ELS도 또 있다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ELS의 뭐 낙인 가격이 얼마인지는 상품마다 다 다를 테니까. 네. 그건 좀 차치하더라도 변동성이 커지면 아마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예. 하나씩 뭐, 보도록 하죠. 예. 아, 네. 그래서 일단은 좀 과거만 놓고 보면은 그 테슬라의 최근 4개 분기 합산 프리캐시 플로우로 보면 이제 영업활동 현금으로 27억 달러 정도를 벌었고요. 그리고 이제 ICF 투자활동 현금으로 이제 19.3억 달러 정도를 지출했고요. 그리고 사실 펀더멘탈을 보려면 탄소 배출권은 사실 사라질 매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은 결국에 4개 분기 동안 핵심 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적자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현금이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사 전체의 프리캐시 플로우는 마이너스 2.8 네, 2.8억 달러 정도 보고 물론 탄소 배출권이 있으니까 7.7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빼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현금이 빠져나가는 비즈니스 구조다. 그래서 계속 유상 증자하는 거고요. 이제 이 부분들이 수익성 개선이나 매출 증가를 통해서 실제로 수익화 될 거냐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오늘 테슬라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 아니라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정도 제약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실제로 유럽 전기차 OEM들이 워낙 생산량을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경쟁 심화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FSD 매출이, 그러니까 채택률도 늘어나고 가격도 빨리 증가하게 되면 이게 고수익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테슬라가 수익이 나는 사업부가 될 텐데 이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정말 많이 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불확실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니켈 같은 경우 사실 유럽 재정위기 때부터 거의 투자가 안 된 금속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 니켈이 배터리에 들어간 핵심 금속이기 때문에 이쪽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좀 약간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가 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흘러가야 지금 주가가 말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좀 확실성은 좀 없어 보이네. 그러니까 뭐 테슬라의 미래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좀 불확실성은 확실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 주자의 확실한 적이 그 이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경쟁하는 구조 속에서 그렇죠. 이거 이제 시장이 이거 움직이게 되니까 수익성 확보가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부분. 네, 한마디로 내연기관차도 지금 마진이 로우싱글이거든요. 전기차 시장이 엄청 성숙된다고 하더라도 1위 사업자가 마진을 얼마나 가져갈지에 대한 건 항상 좀 퀘스천마크가 붙습니다. 그렇군요. 그 니켈 수급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하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전기차 시장 자체의 미래에 대해서도 의문을 좀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엄청 심각한 이슈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광산 투자라는 게 한 10년 전적 부터는 좀 선행됐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광산을 그 금속을 탐사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채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고 이러는데 거의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거부터 충분하게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그 유럽 재정위기 때 이후로 니켈 가격이 쭉 빠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투자가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에 쓸 수 있는 1등급 니켈을 생산할 수 있는 광석들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안 좋게만 들리는데 사실 뭐 이제 리사이클링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뭐 전기차 시장을 망하게 할 거다 이런 거 정도는 아니고 이제 네. 이런 것도 재앙 요인이 될 수 있다. 아. 정도 근데 뭐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배터리를 자기가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아웃소싱을 준다든지 네. 아웃소싱 업체들이 짊어져야 되는 부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결국에 배터리 그 니켈이 부족해서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 배터리가 이제 지금 생산 비용의 80-90%가 변동비거든요. 시장 자체가. 네, 그러면은 뭐 배터리 가격도 올라가고 그럼 이 부담을 다 테슬라가 지게 되겠죠. 뭐 가격 전가시키겠죠 소비자한테. 아, 그 자동차가 사체제라 그게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 니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현재는 어디예요? 아,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가. 국가 발 아, 그 기본적으로 러시아랑 브라질이 강. 아, 미국이랑 별로 안 친한 나라든지. 아, 그렇죠. 브라질은 역시 몰라도. 아, 네, 네, 네. 뭐 브라질 지금 대통령이 저기 그 미국 쪽 사람이니까. 아, 네. 푸틴 부담스러운데. 브라질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네. 펀더멘탈과 관련돼 네. 있는 요인들을 생각해봤을 때,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한동안은 또 이제 등락의 흐름을 거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아마 결론을 갖고 계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이제 주가가 이게 그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예. 그럼 사실 이제 위험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역시 뭐 그래도 테슬라에서 끝을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불안하게 나오면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저기 그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테슬라가 워낙 저기 그 이슈에 중간에 서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좀 살짝 빗겨놔서 요거보다는 좀 덜 위험한 그런 투자 대안은 뭐 꼽을 만한 게 있을까요? 어때요? 그 최근에 틱톡 관련해서 자주 화제가 되고 있는 오라클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 테슬라와 완전 정반대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테슬라는 매출이 성장하잖아요. 네. 오라클은 매출이 성장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건 안 좋은 얘기 아닌가? 매출 안 성장. 네, 매출이 안 성장해도 왜 좋아하는지는 제가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바텀라인 성장은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오라클의 기업 개요부터 간단히 네. 말씀을 드리면요. 그 기업이 IT 인프라를 깔고 이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은 2등. 업체고요. 그럴 때는 가장 잘하고 있는 제품은 그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체 IT 인프라를 가지는 걸 온프레미스라고 그러고 이제 부동산 임대하듯이 데이터 센터를 임대 쓰는 걸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네. 이 온프레미스에 쓰이는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 오라클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거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를 조직하고 모으는 소프트웨어로서는 오라클 외에 선택지가 많지는 않다. 점유율 43%로 압도적인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근데 온프레미스 환경은 클라우드 대비 성장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오라클도 이 부분을 인지해서 좀 후발주자지만 오라클 클라우드를 시작해서 지금 클라우드 기업으로의 변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투자. 네. 요거는 더 이야기되면 사업 구조가 우리가 좀 그려지지가 않는 게 아,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외부의 서버를 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주고 저기 우리가 이제 거기다 저장을 하고 데이터 쓰고 이제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은 그 인하우스에 두고 하는 거예요? 아, 온프레미스가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기업들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뭐 이제 회사가 자기 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도 다 저장하고 네네. IT 인프라도 운영하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고 클라우드가 새롭게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네. 추세하고는 조금 저기 그거 저 역행하는 그런 건가요? 어때요? 그렇죠. 이제 전통적으로 좀 사양 산업에 있는데 근데 이 시장이 죽진 않고 클라우드로 변화하면서 클라우드 쪽 매출은 늘어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온프레미스라는 게 결국은 클라우드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요거를 잡아먹는 게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그 부분은 그것도 잠시 뒤에 또 설명 아, 아, 네. 지금부터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 예. 일단 좋은 대결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그 일단은 그럼 지금은 클라우드로의 변화가 얼마나 진행됐는가를 보면 네. 좀 이제 그렇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플렉스레라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이 주요 고객사 303개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 워크로드라는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그 작용하는 그 작업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워크로드 기준으로 아직도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작업량이 57%.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안 갔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게 32%고요. 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클라우드로 변화시킬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11%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온프레미스를 고집하고 있는 고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왜 그런지를 알아야 이제 이 고객들이 오라클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왜 클라우드 도입이 그 좀 주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일단 첫 번째로는 경영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고요. 그 왜냐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기업이 그 이제 가지고 있는 자체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자산들인 건데 이거를 클라우드라는 제3자한테 맞아. 그냥 딱 떠넘겨주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경영진이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고요. 충분히 이해가는 네. 이유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은 적은데 월구독료를 내는 방식이잖아요. 클라우드는. 근데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의 좀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 AWS 같은 경우에 테라바이트당 비용을 부과해요. 네. 그러면 이 기업이 점점 데이터를 사용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이게 그 가격 자체도 좀 기하급수적으로 월구독료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예측이 불가능하고 좀 가격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뭔가 부담스럽다라는 요인이 이제 두 번째 요인.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이 중요한데 이 마이그레이션 컨설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네. 뭐냐면은 결국에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넣어놓은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두면 그 넷플릭스가 2008년부터 이 작업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을 시작해서 한 7, 8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렵고 하는 와중에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그리고 막상 했더니 그동안 잘 쓰던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안 돌아가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가다 아니까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이거 아닐 수도 뭐 이제 뭐 네, 이제 네. 그 전통 대기업이다라고 할 때 이런 리스크들을 다 떠안고 클라우드로 도입하는 것이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우리 왜 저기 그 컴퓨터 본체에서 네. 저기 그 저 외장 하드로 네. 딱 복사 다 하면 쫙 오는 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가는 네. 그게 굉장히 복잡하군요. 네, 지금 맞습니다. 얘기만 들어보면 사실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들 밖으로 옮겨야 되는 데서 뭐 소실에 대한 부담 또 비용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담이 될 것 같고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리고 쓰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더 비싸질 테고 그렇죠. 별로 써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니, 그리고, 그리고 네.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재밌는 게 있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저기 이제 1960년대 자본시장을 키우려고 했어요. 그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전부 다 그냥 기업 공개하면 상장을 시켜주고 했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이제 자본주의 주식회사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51% 뭐 이론적으로 51%만 가지고 있으면 회사를 뺏길 리가 없잖아요. 네. 주총에서. 근데 그걸 이제 그 이야기를 해도 이 CEO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업 공개를 하면은 회사를 갖다 뺏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지분을 뺏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지난번에 네. 그 애톡쇼 초기에도 우리 저기 그 클라우드 이야기를 네네네네. 하면서 이게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공개하지 않은 데이터는 우리가 나만 또 쓰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이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기 그 보안 장치를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뺏길 리가 없을 텐데. 네. 네. 단순히 내 걸 갖다가 밖에다 내놨기 때문에 이게 불안하다. 그렇죠. 이건 이제 충분히 그 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또 이해가 가는 그렇죠. 이해는 되죠. 변화라는 측면에서 아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클라우드가 성장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온프리미스를 고집하는 그러니까, 고객들은 분명히 있다. 이게 네. 머물러 있는 분들은 네. 계속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네. 있다는 아마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심리적인 허들이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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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향후에 클라우드 시장은 이런 고객들을 클라우드로 전환시키는 싸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국면에서 오라클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 있는지? 포인트는 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없이 그 오라클 클라우드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기존에 그 고객들은 대부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에 오라클이 판매하는 하드웨어만 깔면은 이제 그 오라클이 판매하는 클라우드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오라클이 최근 7월에 그 서비스 패키지를 발표했거든요. 이제 클라우드 커스터머라는 서비스인데요.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빨간색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이 오라클의 하드웨어들이고 네. 그리고 그 회색 부분이 이제 그 기업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인데 이 가운데 벽을 쳐놓고 이제 그 이 DB를 마이그레이션 안 해도 이제 그 클라우드 쪽으로 쓸 수 있을 그 하드웨어들을 저 빨간색 부분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하면 이제 클라우드의 그래도 장점은 뭐냐면 이제 보통 소프트웨어 운용 보수를 보통 IT 전산팀이 하게 되는데 근데 그래도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그냥 월구독료만 내고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가 대신 해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장점들은 그대로 누리면서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의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 그 클라우드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지금 오라클밖에 없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라클이 기존의 DB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오라클이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존 라이선스 보유한 사람들이 그 OCI가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거든요. 그러니까 OCI를 도입하게 되면 비용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라이선스 있으니까 너네는 클라우드로 전환하게 되면 뭐 관리 비용이나 보안 운용 비용을 빼줄게. 라는 방식으로 BYOL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Bring Your Own License. 그러니까 너 라이센스는 가져와라. 이런 방식으로 비용 할인해주기 때문에 오라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 오라클 그 온프리미스 제품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네. 사람은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오라클을 선택할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회원화 시켜가지고 네. 회원들한테 저기 특별 할인해주고 네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대부분 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쓰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일단 제일 높았기 때문에 네. 충성도도 높아질 테고 데이터베이스 하면 오라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이제 그 초기에 보면 이제 아이폰 처음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처음에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폰 써보니까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요거 아이폰 쓰다가 넘어가는데 굉장히 심리적인 허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이것도 저기 그 제 그 오라클 제품을 쓰다가 다른 저기 운영체제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간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모티브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쉽게 옮길 수 있다고 하고 또 네. 비용도 할인이 된다고 하고 네. 그렇죠. 또 괜찮네요. 어떤 부분들이 네. 있을까요? 또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기존 오라클 고객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들에게도 오라클은 세 가지 정도 차별점을 가진다. 이거는 건데요. 안 썼던 고객들에게도? 안 썼던 고객들에게도 세 가지 정도 차별점을 가지는데요. 그 사실 당연히 그 AWS, 아마존에 그리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선발주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선점효과로 장악하는 시장 규모는 확실히 큽니다. 오라클은 분명히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데 그 오라클은 후발주자답게 그 이미 선점 시장에서 이제 고객들의 불만사항을 다 듣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점에서 강점이 되냐면 일단 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WS 같은 경우에 테라바이트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사용량이 늘게 되면 비용이 급증하게 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과금 체계를 아예 시간당 그 과금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스토리지 서비스 기준으로는 타사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통 AWS 말하는 건데 네. 그 1TB 스토리지 사용하면은 가격 차이가 거의 97%까지 납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이 압도적으로 저렴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고요. 다른 그 기업들은 월 정액제를 쓰는 거예요? 아, 다른 기업들은 그런 방식이 있어요. 양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따라서? 쓴다는 방식이 얼핏 보면 굉장히 예측력이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식인 것 같은데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그 설문조사 결과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왔을 때 이게 예측하지 못하게 비용이 급증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라클이 해결해 주고자 오라클은 과금을 시간당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그러면 거의 월 정액이랑 비슷합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제 기업을 운영할 때 이 비용 예측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라클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솔루션을 제공한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두 가지 장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데이터베이스의 강자답게 그 자율운용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개념을 도입해서 뭐죠? 오라클이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원래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그 IT 전산 담당자가 수동적으로 수작업해야 되는 작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그냥 그 머신러닝 기술로 자동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 네. 뭐 예를 들면 네. 그 데이터 인프라를 그 확장시켜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기업이 사용하는 데이터량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면, 그럼 이런 작업을 원래 같은 경우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이제 데이터 장비들을 막 가져와 가지고 더 센터를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결정하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오라클 클라우드 자율운용 DB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그냥 이제 늘려줍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그 이게 성공 사례를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홍콩의 맥심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근데 전 국가의 그 이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하루에 데이터가 60만 개씩 막 이상 막 되게 빠르게 쌓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일일이 빨리 그 의미를 분석해서 대응을 해야 매출을 늘릴 수가 있는데 이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니까 사람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오라클 자율운용 DB를 도입하고 나서는 이 시간 자체가 완전히 단축돼서 이게 데이터의 의미가 보고서로 나온 데까지 시간이 엄청 빠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경영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이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능해지는 거죠. 다른 데는 이거 안 써요? 뭐 자율운용 DB 개념을 도입한 그 데이터베이스 회사는 오라클 말고 오라클 밖에 없어요. 야, 우리는 페이퍼 세대가 돼가지고 이야기 좀 어려웠어요. 무지 분명인데. 아니 근데 어쨌든 자동으로 그냥 저는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1TB를 쓰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막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에 저기 그 이제 축적되는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쭉 올라가는 이제 그것들이 감지가 되면 그러면 뭐 1.5TB로 늘려주고 2TB로 늘려주고 그걸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해주는. 네, 자율적으로.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저기 그 나간 그런 서비스도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그 데이터를 함께 누군가와 쓸 목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 이게 잘 차곡차곡 정리하는 그 네, 소프트웨어거든요. 네. 이거를 원래는 인간이 개입해야 되는 과정이 되게 많은데 자동적으로 해준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장점 뭐 어떤 부분이 네.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안인데요. 보안. 그 오라클 클라우드는 그렇죠, 보안이 중요하죠. 네, 만들 때부터 약간 그 사용자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영역을 확실하게 물리적으로 그냥 분리해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차별점이 되냐면요. 그 부동산 임대업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마존이나 애저 같은 클라우드들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지어서 살기에는 너무 그 초기 투자 비용도 그거 그러니까 이제 아 그 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어서 그 공급하는 아파트 사업자한테 아파트 한 채를 빌려서 내가 거기 산다라는 개념이 클라우드인 건데 근데 기존 사업에서는 약간 이래요. 내가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싶으면 클라우드 사업자가 문을 들고 들어와서 불을 켜주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용자의 영역과 클라우드 사업자의 영역이 잘 분리가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러면 굉장히 그 뭐 실제로 뭐 가스레인지 불이 안 켜졌다 했을 때 책임 소지도 누군지 잘 모르겠고 뭐 이제 보안에서의 취약점도 세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는 개념상 그 내가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싶으면 내가 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클라우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거는 그 제 부동산일 거고요. 이걸 임대 관리 해주는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고 완벽히 사용자와 클라우드 간의 사업자 간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클라우드 도입을 주저하는 사람들의 주요 원인은 이제 그 너무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데이터도 다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웠던 거니까 오라클 클라우드 선택하면 그런 문제가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그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증하고 있는 줌 같은 경우에 네. 원래 기존에 AWS랑 애저를 오라클 그러니까 클라우드 인프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용자가 너무 급증하니까 추가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4월에 오라클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하면서 이제 그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산업에서 가장 그 보안이 우수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오라클을 선택했다라고 줌의 CEO가 밝히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자,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그렇다면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아, 중요하죠.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있느냐. 네, 그렇죠. 그럴 텐데 어때요, 지금 상황이? 네, 매출 성장 제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프 보시면은 그 향후에도 매출액이 되게 로우 싱글로 안정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오라클 그 온프리미스 고객은 빠지는 거고 걔들을 클라우드로 전환시키는 비즈니스 구조다 보니까 사실상 외형이 급하게 늘어나는 그림은 아닌 거죠. 클라우드 쪽 매출이 늘어나도 네네. 왜냐면 이쪽은 줄어들고 이쪽은 늘어나니까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클라우드 사업으로 가게 되면 수익성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클라우드 사용하면 그 완전 이쪽에 락인데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마이그레이션 되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클라우드 사업자를 선택하게 돼서 이걸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러면 이 가격 협상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온프레미스 고객들과의 가격 협상과 클라우드 고객들과의 가격 협상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탑라인은 계속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로우싱글 성장. 근데 그 이제 수익성은 계속 늘어난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자사주 매입을 지속합니다. 자사주 매입. 네, 왜냐하면 이게 소프트웨어가 워낙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사업부인데 에비타 마진 50% 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에비타 마진이 50%면 이게 사실 영업이익률로 네.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 한 33, 거의 40%. 아, 이거 뭐. 근데 이게 그래서 연간으로. 그게 보면 완전 폭리인데 폭리. 폭리지만 오라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요. 네.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이기 때문에. 근데 EPS는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면은 그 연간으로 120억 달러를 계속 벌어요. 그럼 이 돈으로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게 캐펙스 투자할 거 없거든요. 소프트웨어 사업이니까. 그러면 다 자사주 사거든요. 그 최근에 5년간 얘네가 자사주 매입에만 쓴 돈 8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 말인 즉슨 2015년 대비 현재 순이익 기준으로는 별로 실적 변한 게 없는데 이 주식 수는 거의 30% 이상 줄였어요. 근데 그 말은 EPS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주당 가치를 말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EPS와 주가 흐름이 거의 같이 그래프 보시다시피 같이 가고요. 저성장 기업이다라는 어떤 그 인식과 달리 최근 5년간 주가 자체는 거의 50%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 매입 계속해서 그런 거고요. 주당 가치를 계속해서 이게 높여 놓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PER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최근에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을 지나면서도 주가는 이제 뭐 한번 출렁했다가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요 한 일주일 사이에 변동이 딱 있었던 것은 틱톡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인데요. 일단 실적 발표를 8월에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시장에서 계속 의구심을 갖던 부분은 그 오라클 클라우드가 기존 사업자들 아무래도 그 선발주자들이 있으니까 기존 사업자들을 제치고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을까가 이제 시장의 의구심이었는데 1분기 실적 발표 보면은 주요 제품들 다 매출 성장률 30% 이상 나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다가 일단 최근 주가 급등의 원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틱톡이죠. 아무래도 그 틱톡 인수 아 그 오라클 CEO가 네. 창립 아 CEO가 아니라 창립자가 그 이제 그 트럼프랑 되게 친합니다. 친하다고. 예, 친 트럼프 성향이 강해서 이제 그 실제로도 아 틱톡 인수할 때 트럼프가 왜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라는 시장의 인식이 있었는데 그게 좀 현실화됐죠. 그래서 제가 네. 아까 잠깐 여쭤보기는 했는데 네, 네. 오라클은 틱톡을 가져와서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니까요. 하는 거냐? 이게 얼핏 보면 얼핏 보면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그 아마존의 사례를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돼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쇼핑몰 사업자였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 데이터 센터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그 좀 이게 아까운 게 왜냐면은 그 이 쇼핑몰이라는 사업은 꼭 그 이제 12월 이렇게 막 쇼핑 시즌이 되면은 급하게 데이터가 늘어요. 3분기, 4분기에. 네, 그럴 때 엄청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이 늘어나는 데이터를 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해 놓으면은 남는 시기에 남는 그 데이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클라우드 사업의 시작이거든요. 아 이거를 기업한테 임대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틱톡도 이해되겠죠. 왜냐하면 틱톡도 분명히 전 세계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사업체 중에 하나고 분명히 그러면 오라클과 합병했을 때 이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로 이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좀 강화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틱톡 인수를 보던 자사주 더 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저기 그 뭔가 그 사업을 갖다 붙일 때 이게 다이버스피케이션이 되면 좋은데 예. 문제는 이제 디월스피케이션이 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 따져봐야 되는 것이 사업을 다각화하는 건 좋은데 사업을 다 악화하는 경우에는 이게 저기 그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좋은 저기 그 에비타 그 이익률도 나오고 한데 그걸 깎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걱정을 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그런 적이 그저 그 이 뭐 어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예, 추진한다. 그래 왜냐면 그걸 왜 가져가려는 거야, 그러니까. 예, 예. 아 근데 뭐
이게 괜히 틱톡 사업부가 끼게 되면 실적 변동성도 좀 커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계속 경쟁자도 나오거든요. 최근에 유튜브 같은 경우도 틱톡과 비슷한 어플리케이션 네. 출시하겠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계속 그런 변동성을 줄 것 같아서 근데 사실 그 과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주가 흐름과 EPS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주식수 줄이면서 EPS 계속 늘어나니까 주가 가는 그림이거든요. 원래는 이 그림을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뭐 틱톡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 사업에 활용하겠다 그거 말고는 딱히 뭐 특별한 시너지는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틱톡은 B2C 사업이고 이제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B2B 사업인데 그렇죠. 그 오라클이 B2C로 영역을 확대할 만한 거. 부분도 생각을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려고 틱톡을 인수하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뭐 특별한 강점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승인이 남았다. 네, 승인도 아니고? 안 났고. 그렇죠. 네. 뭐 트럼프가 대선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고.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문제라서. 맞아요. 네. 아니 내 친구 중에 하나가 네. 아 저기 그 한국 오라클에 저기 그 있는 친구가 있는데 만나봐야 되겠네. 아 네. 만나봐야 되겠다. 네. 아니 전 네. 오라클 만나고 나서 얘기해 주세요. 오라클이 있다 그게 뭐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아 오라클이 마이크로소프트 다음 가는 소프트웨어 네. 강자입니다. 맨날 뭐 골프나 네. 친다 그러길래 자식 뭐 하나 했더니. 네. 골프나 치더라도 아 이제 술을 한잔 먹어야 되는데 요즘에 네, 코로나 국면이라 나중에 천천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라클 그 틱톡 인수하는 건 일단은 뭐 완전하게 결정된 게 없는 상황이니만큼 조금 요건 지켜봐야 할 이슈로 떼놓고 보더라도 이제 갖고 있는 사업에서의 확장성 그리고 수익성 나아지는 부분들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할까요? 네 이원재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 옵션 거래왕 이벤트 참여하고 총상금 1,1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세요. 매주 거래량 1위에서 10위 총 4주간 시상 월간 1위에서 3위 상품별 시상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